그래서도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전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많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갖다 꺼내냈어요. 자, 이제 신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맨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만 이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문을 쓰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의 신병인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대체적으로 몸이 아픈 신병이 있고요. 몸이 아픈 신병이 있고, 자, 이것도 신병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접신의, 정신의 의미에 의한 이러한 신이름의 신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병인데, 단지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린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육의 피해, 영육의 피폐, 그 다음에 심신이 모든 것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심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위는 신,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육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아래는 정신의 영역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신병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 신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보통 몸이 이상, 몸이 아픈 경우 또는 잘 다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에 또는 뼈마디가 상신에 취약한 경우를 우리가 이 신병이라 그런다. 이 신병의 대표적인 영역들이 있죠, 그렇죠? 을, 기, 사, 축 이 영역들을 우리가 보통 신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을, 그 다음에 이 기토 뭐 을사가 되었던, 을사가 되었던, 그 다음에 을축이 되었던, 그 다음에 기사가 되었던, 기축이 되었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신병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위에서 얘기하는 이 신병들은 주로 어떤 거예요? 보니까 을이 되었던, 기가 되었던, 사가 되었던, 축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잡고선 쭉 당기면은 그렇죠? 전부 다 그리고 각이 이렇게 탁탁탁탁 져 있어요. 그래서 각이 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곡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을기사축을 우리가 곡각 이렇게 표현을 해. 곡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을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곡각이 있다, 그 다음에 신병이 있다 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 다쳐요. 그 다음에 우리 기토일주들이 보통은 특히 뭐 유를 넣거나 또 축을 넣거나 이래도 우리는 신병이 있기 때문에 잘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는 기사인데 하나도 다친 적이 없어요. 저는 신병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곡각이 있다 해서 잘 다치는데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맞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이렇게 기사다 을사다 기축이다 기우다 정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칠 것인가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눈여겨 보셔야 돼요. 특히 이 기사 이렇게 신병이 들어온 사람들이 신병이 동착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사인데 이렇게 을이 들어오고 축이 있다라든가 이렇게 같은 사주내 이렇게 동착이 신병으로다가 동착이 돼 있거나 또는 이렇게 을사 기사 이렇게 기축 이런 식의 신병의 행운이 있어요. 그렇죠? 행운이 동착이 될 때 대체적으로 잘 다치더라.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를 보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술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거 부수가 창화를 났기 때문에 과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술일주들이 무술년이 동착되게 되면은 과살을 났다고 해서 그해 가을에 되게 뼈에 상신이 있다. 그래서 멀리 무토와 술은 이미 우리는 역마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간에 무무 임민 깨깨 술술 그 다음에 사생의 어떤 모든 것을 우리는 역마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무술일주가 무술년에 술 월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다 뼈에 상신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몸을 다치는데 언제 동착의 이렇게 동착이 돼 있으면서 또한 행운이 동착될 때 몸을 다치기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병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1번의 이러한 몸을 다치는 육체가 크게 망가질 수 있거나 다치기 쉬운 구조를 우리가 설명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신의 영역의 신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시도록 하자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할 분량이 좀 많아요. 자, 보통 여러분이 신병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면은 그 발음 자체가 마치 무슨 접신을 하거나 어떤 무당의 어떠한 어떤 그러한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아마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병 그러면은 이 정신적 측면의 의미에서 신병의 어떤 어감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보통 이제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떤 무업에 계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하고도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무업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야, 무당. 이 무업에 있는 사람들의 종류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강심무가 있고 하나는 세습무가 있더라. 강심무라고 하는 것은 내릴 이렇게 강자를 써가지고 신이 내렸어. 어떻게 내렸다고요?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접신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습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안 대대로 이런 무업을 해가지고 오던 무업 자체가 하나의 업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세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요즘은 세습무는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썩 아름다운 직업이라 생각지도 않거니와 보통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를 우리가 신내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신내림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이 아주 유심히 잘 살펴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갑인이에요? 이 사람은 신내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전부 다 금국으로 이루고 행운에서 일찍부터 금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전체화가 들어와서 신내림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내림을 정신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는 빙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빙의는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빙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귀신 신하라까는 어떤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얘기하는 공황장애 정도로 얘기할까요? 정신이 충국에 의해서 혼란 상황이 야기될 때를 우리는 빙의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로 태어난 사람이 불 속에 빠져 있다. 불로 태어난 사람이 물 속에 빠져 있다. 나무로 태어난 사람이 금 속에 빠져 있다. 이런 현상들 어느 태가 불급에 놓여 있는 사주팔자를 우리가 빙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리 쪽에서 얘기할 때 빙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정신이 불균형한 충국, 오행, 음양 오행이 불균형한 충국을 우리가 빙의 이렇게 얘기하고 병원에선 일반적으로 공, 황, 장, 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식갑자 모두는 음양 오행의 태가 불급에 의해서 이러한 신병에 놓일 수가 있어요. 아, 신병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주팔자 자체의 어떤 균형의 태가 불급을 여러분이 분명히 살펴서 판단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주에 어떤 사주팔자가 천라지망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에 벌써요. 술, 해, 진, 사가 잔뜩 깔려 있을지지에 이랬을 때 이 특징들, 신병의 특징들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백호가 잔뜩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호 사주가 있어요. 백호 사주는, 그죠? 갑진, 을미, 병술, 정축에, 그죠? 무진의 임술의 개축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백호 사주, 백호 어떤 간지로 놓여 있던 사주들. 백호가 두 개 이상 들어와 있다. 아, 이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강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신병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진 또는 귀문이 아주 중첩이 돼 있어. 다시 얘기해서 진의 자유, 미니, 오죽했으면 신면 사수를 부렸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귀문도 있지만 또 원진이라고 얘기하는 진의 유인, 자미가 오죽해서 신면 사수를 부렸겠나고 하는 이러한 원진 규문이 중첩되어도 우리는 일단 신병이 있다. 이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영역을 좌우하기 때문에 조, 울과 우, 울이 반복되는 사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위에서 얘기하는 신병은 조, 울과 우울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 물론 이럴 수 있지. 아, 내가 다쳤어. 아, 우울하지 뭐. 근데 여기는 다친 결과로 우울한 게 아니라 조울하고 우울해서 오는 병들이야 벌써. 정신의 병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신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이 정신의 폐해를 야기하는 이런 심적인 측면에서의 신병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이 같이 지금 이 신병과 더불어서 공부하실 다음 장르가 이전최하가 있어요. 이전최하가 중증해도 반드시 아 이러한 신병에 들어와 있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태과하거나 불급해도 그렇더라.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충국이 너무 많아. 네. 그래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주팔자의 이러한 구성들 또 많이 있어요. 또 이러한 사주팔자에 놓여 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아 이 사람은 정신의 영역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이제 그래서 무업이 우리가 이제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지만 대개 우리가 얘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병은 세습무가 아닌 강신무 쪽의 신내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내림의 특징들이 뭐예요? 이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빙의 사주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업의 강신무를 둔 사람의 특징들, 이 신내림의 특징들이 뭐예요? 아주 잠이 없어. 민감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면서 그 다음에서 아주 까칠해. 성격의 감정기복이 대강
감정이 기복이 심해 좋을과 우울이 반복되더라. 그 다음에 작파가 들어와. 작파는 무엇인가? 작파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심리들이 있죠. 무엇인가 욱 해서 깨고서 부수고 그냥 한 번에 결론을 내서 끝내버리고 싶어 하는 심리들을 우리가 작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등등의 심리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벽에 기대서 골머리 생각을 한다 합니다. 죽고 싶다라든가 세상하고 등지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며칠 몇 날 동안을 밥을 먹지 않는다라든가 며칠 몇 날 잠만 잔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횡설수설 한다라든가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사주팔자가 그러면은 신이 작용해서 그럴 것인가? 이게 신의 작용인가? 어떻게 보세요? 신의 작용이에요? 신의 작용이 아니라 무슨 작용이에요? 이게 음양 오행의 불균형에 따른 충극에 따른 정신적 영역들이에요. 음양홍의 불균형이 들어올 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어제 신이 내려서 그렇다 그래. 접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타라고 얘기를 해. 구타면 나아져요? 아니라고. 구타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심리적 위안 속에서 과연 그렇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야. 사람은 믿는 대로 자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병의 정신의 영역에 강심과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업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무당이 되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종교가 있어요. 물론 종교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뭐 기독교에서부터 천주교에서부터 불교에서부터 뭐 등등등등 샤머니즘에서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과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100% 나을 것인가? 물론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들 목사, 그 다음에 신부님, 스님들 다 어떤 분인 줄 알죠? 바로 신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반항할 거죠. 태클 걸 거라고. 저는 아주 바르디바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신학대학을 나왔고 그 신학대학을 가서 내가 그것을 업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무엇이 작용한 거야 이 사람은요. 이것이 작용했다고 이것이 벌써 신을 받아들이게끔. 자 무당은 나쁜 신이고 하나님은 좋은 신인가요? 아니라고. 관점이 틀린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는 나쁘고 너가 모시는 할머니는 좋고 너가 모시는 부처님은 좋고 이런 거예요? 아닌가? 내가 정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는 신부님은 스님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무당 그럼 왠지 조금 헷가닥한 사람 같아. 관점이 다 똑같아. 다 정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종교에 귀의했거나 종교적 어떤 업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무업이라 그러지만 신병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름 아님 스님도 목사도 신부도 다 신병이 있어야 하는 거라니까. 수녀도. 근데 수녀는 고귀하고 무당은 덜 고귀하고 이거 아니라니까. 명리적 측면에서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다 여러분이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부의 그 사주팔자는 아니면 수녀의 사주팔자는 아주 고귀하게 이럴 데 없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던가요? 아니야. 똑같아. 여러분이나 무당이나 신부나 스님이나 똑같아. 팔자가 신병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업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면 기성 종교를 포함한 모든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모든 것들 통틀어서 뭐라 그래? 신병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관념에서 여러분이 아주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이제 이 무업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주술적으로 어떤 그 너무 과한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주팔자가 이래, 대개 신병에 놓인 사람들은 이렇다고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음력이 틀어지면은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이걸 가지고 대개는 우리가 이 한국적 측면에서 보면은, 샤마니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무당적 측면에서 강심으로다 신념을 받아라.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그렇게 얼마 막 길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서양의 종교가 들어온 게 그렇게 길지가 않다고요. 그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뭐 아주 오리지널 우리 한국적인 샤머니즘이지, 뭐, 그쵸? 그래서 뿌리는 훨씬 깊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틀어서 신내림 그러는데, 아주 여러분 전철을 타든 어디 가든 가보세요. 피켓 들고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은 무당이 아닐까? 무당이야, 그 사람도. 똑같은 거야. 내가 모시는 사람만 대상만 틀릴 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천라지망을 가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어떤 사주를. 어떤 사주가 을류의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을류의 사주 때, 이 사람 사주를 봤더니 여기에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신금 속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은 신강에 신약해요. 대단히 아주 신약해. 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주야. 자, 이 사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이,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전부 다내 힘을 쭉 솔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미 이 신금이 이 순충이에요. 순충, 그렇죠? 역충이 아니라 순충이야. 순충이 아니라 이 폐가 더 심해.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병, 어떤 것이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칼이, 칼이, 칼이. 이것도 칼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가 되면 이게 축이 되죠? 삼합이 되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두통이 있어요. 편두통이 있다 그래. 그럼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야. 이 자체가 뭐예요? 빙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심성이, 성격이 밝아요? 우울해요. 우울하지, 아프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조울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행운에서 예를 들어서 병신년이 들어와. 행운에서 정유년이 들어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음이야. 진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살 중에서 이전 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카로울 이자에다가 이 자를 전자예요. 자를 전자에다가 꺾을 최자를 써. 꺾을 최자. 꽃술. 이걸 이전체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전체화라고 하는 것은 금이 목을 칠때 오는 현상들. 목을 칠때 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너무너무 약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빙의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리가 잘라져서 오는 거예요? 팔이 잘라져서 오는 거예요? 아니야. 머리가 아파서 오는 거예요? 정신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오행 중에서 어디예요? 목이야, 목.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가비는 간녀지동을 나서 신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전체가 없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전체화라고 하는 이러한 사주팔자 구성을 가지고 우리는 빙의 신병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조울증이 있어. 머리가 항상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너 신이냐? 신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바로 그 정신과가. 그럼 요즘은 정신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옛날은 정신과 갔다 왔다는 소문만 나면 뭐예요? 그 사람 정신병인 거야. 정신병자야. 다시 이거를 미친 사람이라고요. 요즘 뭐 조금 부부싸움만 웬만히 해도 정신과에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어. 제 정신과 갔다 왔네. 그러면 쟤 미쳤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병을 예방하는 개운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개운법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업상을 대체해야 돼. 업상을 대체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번에는. 을미예요, 이번에는. 같은 을인데, 이 사람은 을미야. 이 사람은 어떤 신병의 종류가 들어왔냐면, 백호가 들어와 있어요. 백호가. 이 백호가, 예를 들어 백호 하나만 달랑 놓고서 이 사람이 신병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지 이 사주팔자가 너무 조율해. 일점 수기가 없고. 그런 가운데 어디에서 괴강이 있다라든가, 백호가 있다라든가, 또 이전체와의 형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너무 충국이 많고, 너무 태가 불급하고 이랬을 때 오늘 현상이 100% 백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주팔자는, 이 수가 전혀 없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했을 때 을미일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오는지 아시죠? 백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육친으로서는 부친, 그렇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러면서도 을목 자체가 머리에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이 뿌리가 백화 현상에서 말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정신의 영역이 불균형으로 들어오는 빙의 현상 때문에 주로 여명들은 무당, 무업. 남자들도 뭐에 대개 정신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로 가.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역들, 다시 해서 개운법으로서 우리가 업상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직업들이죠. 천간지지가 역마에 전부 다 놓인 사람들. 그래서 여명이든 남명이든 거기가 뭐예요? 스님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무당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정신의 영역을 추구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활인, 종교, 유경, 학교, 의료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근무하거나 또는 그쪽 관련한 내 사업을 벌였을 때 우리는 업상대처가 돼서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역시도 뭐예요? 업상대체의 주안점이 급에 들어와 있죠? 짜째찌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짜째찌에 들어와 있어. 이 자르고 째고 찌르는 이러한 업상과 관련하게 되면은 활자는 괜찮아. 이분이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편 또는 내가 여기 있던 나의 남편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직업에 놓여야지만은 팔자 소관이 그나마 가져갈 수가 있더라. 아,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이 저 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신병을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무당 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 정신의 음양 오행의 불균형에 오는 충국 현상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병 그랬더니 뭐 가서 뭐 비가 막 오른다 홀딱 보고 가서 수박 껍데기를 갉아먹고 뭐 그러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개 이런 현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눈이 충혈이 잘 돼. 눈에 충혈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이 신병에 놓이는 사주팔자들이 있어. 일주들이 대표적으로 여명 입장은 신묘일주, 무술일주, 이런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을류일주들은 신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전체가 있을 뿐이라고. 이런 신묘, 무술, 여자갑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신병에 대한 개운법은 첫 번째 업상대체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를 받아들인다. 종교를 일찍부터 받아들인다. 그것이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종교는 대개 보시면은 우리가 종교를 본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토는 대개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개 기독교야. 그 다음에 이 금은 대개 천주교야. 네. 물론 오늘 우리가 배울 임술일주들 대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백호 있죠. 백호. 백호를 논 사람은 어디에 관계없이 대개가 천주교야. 대개가 그렇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 백호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진술충매에 놓여 있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불교를 전향 또는 개종을 해. 젊은 날은 되게 천주교 신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특이해 아주. 여러분 통계를 내보면 그래요. 제가 그 통계를 다 내봤다니까요. 제가 통계도 안 내보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나누어 그 다음에 이 목화수의 영역들 목수의 영역들이 대개 보면 유글선에 있어가지고 유교고 여기가 도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의 영역들이 잘못 놀리면은 떠돌아다니는 집시맨들이 굉장히 많고 이 목일주들도 떠돌아다니는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보면 이 을류일주들 유라고 이 사람은 을은 산을 낳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냐면은 불교예요. 불교인데 유는 사종을 낳잖아. 사종은 불교의 사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교하고 인연을 맺으면 또 산의 영마를 낳죠. 불교하고 인연을 맺어도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정사야. 이 사람은 일찍부터 뭐예요? 교회 유일신과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 유일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불교하고 인연을 해도 유일신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이 반드시 불교가 기독교가 천주교가 샤머니즘이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전혀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돌멩이가 난 내가 믿는 거라면 그걸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개운법으로서 업상대처한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승화시킨다. 이 종교는 나를 믿게끔 하는 내가 그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지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여러분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사주팔자 용신법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하여튼 신병이 강하다고요. 강했을 때 우리는 용신법으로다가 부족한 걸 또 채워주는 현상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이 신병 중에서도 대단히 오컬트한 영역들 그래서 이 신병에 들게 되게 되면은 대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학과 선택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학과 선택을 하게 될 때 대개 심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등등의 어떤 근원 학문들이 있어. 근원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하게끔 그 다음에 실제 이 신병에 놓인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들을 여러분이 목도해요. 명리학을 공부하잖아요. 빙의가 없어져 버려. 이 신병에 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 흥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 뭐 10대 20대 가수들이 나와서 막 팔팔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면 밤을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체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명리학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과 선택을 심리, 철학, 종교 쪽으로다가 쉽게 말해서 활인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원 학문, 근본 학문, 원천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문의 근원이 돼요. 심리, 철학은요. 그 다음에 정신의 영역을 다루는 것, 뭐 의사 쪽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은 있어요.
이 성인들은 우리가 활인이라든가, 활인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직업들, 대표적인 것이 의료, 그 다음 교육, 학교,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 활인, 진작, 이게 명리, 역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활인이라고 한다. 경찰도 활인이에요. 법도 활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과 성인을 구분지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끔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서 한번 우리가 개운법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신병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종교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듯이 이런 역학계에서는 부적도 주고 무업에서는 굿도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이 나쁘다, 부적이 나쁘다, 기도가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효용은 있다. 근데 이제 부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쓴다고 한다면은 부적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만약에 부적을 잘못 배워서 잘못 쓰게 되면은 그 폐해가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은 우리가 문방구에서 파는 한 장에 1,000원짜리 부적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장난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한 부적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건 별개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은 이 사람이 약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중증했을 때 우리는 신병이 있다. 신병이 작용한다. 까칠하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